자, 결국에는 제가 클라린 주법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 혹은 휘파람 모양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. O하고 휘파람 입모양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레슨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.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넘어가는데요. 이 모양이 안 되시는 경우에 또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이제 해외의 경우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. 밀크쉐이크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밀크쉐이크가 왜이 이야기가 나오느냐? 자, 우리가 밀크쉐이크를 빨대로 쭉 빨아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. 자, 이게 빨대라고 생각하시고요. 입안에 넣고 또 오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. 자, 이 상태로 악기를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밀크쉐이크의 그 고유의 그 밀도감으로 인해서 입술 주위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이 입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.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턱 부분을 땡기시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입술이 풀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. 입술 주위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, 혹은 내가 살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근육이 지친 상황을 우리가 풀린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. 정상적인 클라리넷 주법으로 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인중을 기준으로 11자, 인중 기준으로 양 옆에 11자, 혹은 이 아랫입술 그리고 요 중간을 기준으로 11자로 요쪽 부분들이 땡기거나 이제 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연주를 하셨을 때 내가 볼이 아프다, 이쪽 근육이 땡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미 입모양은 이 애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. 살아가면서 혹은 이제 악기하고는 상관없이 생활 습관에 따른 건데요. 내 몸이 힘을 쓴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 에, 그래서 이쪽에 어금니 쪽에 힘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인데요. 악기를 불기 전에 오 모양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악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순간 내 몸은 힘을 쓴다고 인식하게 됐을 때 이제 이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그래서 악기를 부실 때 오하고 스타트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들어간 순간 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양 옆에서 바람이 새고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할 말은 많지만 좀 생략은 할게요. 자, 애 모양이 되면은 제가 소리가 이쁘게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주법을 항상 레슨을 할 때는 오, 휘파람,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말로 혹은 다양한 단어, 문장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혼자서 연습하실 때좀 팁을 또 드리자면은 입모양 오, 이 휘파람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. 자, 그런 상태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. 똑같이 이렇게 불고 있는지. 자,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방법은 바람이 들어간 순간 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. 자. 자, 지금도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리시죠?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모양을 확인하셨다면은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요 부분을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. 클라리넷 입모양과 주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.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떨런지. 자,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요. 블로그 혹은 메일 혹은 네이버 카페 클럽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요, 제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힘이 돼드리도록 힘써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